이제 조금 적어놓은 것 같아요. 걔네 민폭 부담 내 민폭 9천 원이에요. 2년 준비해서 오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 바자회는 저 원장이 준비한 게 아니라 여기는 졸업생들, 7살 어린이들이 졸업하고 여기 10년차 대선배님까지 어머님들, 그 다음에 아이들, 아동들이 와서 같이 준비한 바자회입니다. 엄마와 함께 작업하기에 아이들이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 따뜻함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습니다. 잔치 때마다 떡을 만들어요. 교사들하고 아이들하고. 노란색이요, 노란색. 노란색. 티셔츠 3,000원. 잘 가, 고마워. 전화기. 이거 몇이야? 65. 65.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니? 이거는 되잖아. 아, 그거는 될 것 같은데. 아~ 어머, 물건 너무 좋다. 자, 모르겠는데. 문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빼고, 응? 자. 여기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빼주시면 됐어. 안 만들어가? 저희 모임이 계속 해왔던 일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이고 그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작년서부터 정릉사회복지회관과 함께 배박굴의 어르신들을 저희가 에너지 봉사 관련해서 바자회 개최하면서 저희가 이곳 저기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그분들이 또 기꺼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물건을 무상으로 다 기부를 좀 받았고요. 그 무상으로 기부받은 덕에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일단 창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자회 수익과 공연 수익은 전액 배박골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릉사회복지회관에 기부를 할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저희가 인디학교라고 인디학교 쪽으로도 기부를 할 예정이고요. 귀여워. 지금 그림이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다들 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댁 2층에서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네. 준비 소리 중창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박수. 우리의 세상을 넘치는 사랑. Thank you.
우리 이름은 올드 보이즈 하모니카 앙상블. 이렇게 축제를 가지려는 생각 안 했는데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합니다. 이쪽으로 가. 저희 마을에 놀이터가 없어가지고 우리 이제 아기들이 너무 우리 아기들이 너무 불쌍해요. 놀이터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제 공모전에다 내가지고 이제 아기들이 이렇게 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했더니 이렇게 하트 사이로 네 같이 찍어주세요. 여기들 오시고 같이 멋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문화를 즐길 뿐만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서 예술을 만들어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을은 물론 겨울까지 죽지 않는 모기들. 이에 사람 측과 모기 측은 두루미와 북곰 등을 증인으로 불러. 예, 지금 윤주 씨처럼 한번 잘 보여요. 손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죽지 마.